그냥 한번 좀 얼굴 한번 뵙죠? 라는 식으로 좀 그것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맙고. 다들 긴장 많이 하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직문화 캠페인 촬영차 선생님 정말 되게 찾아뵙는데요. 네. 하시는 일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셨을 때 어디를 찾는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고 또 전화로 문의하셨을 때 안내해드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을 때 양식 우산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판매하는 식품 판매 그리고 이용자 수납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추억을 쌓는 경험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청년이 돼서 인사하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용하면서 가끔 이제 오다가 예쁜 단풍잎 같은 거나 은행잎을 줘서 예쁜 아기가 나한테 주면 또 그것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맙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포괄촉진부는 일단은 타 부서와의 협력 없이는 좀 진행하기 힘든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서울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복지운동 그리고 시민농호 사업 등 약간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드렸을 때 또 발벗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도 우리 복지관 너무 협업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항상 고맙고 또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요. 타 부서에 이제 협조를 구할 때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일단 협조를 구할 때는 일단은 먼저 그 협조를 구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얼굴 한번 뵙죠? 라는 식으로 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일단은 좀 불러낸 다음 운을 띄운 다음에 이제 좀 근황도 여쭈면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고 되게 좀 조심스럽게 공손히 좀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 조공 정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평가 사업을 주로 맡고 있고요. 직업평가 안에는 직업상담이라고 보호자와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당사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든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한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에서도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 직무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 작성도 있고 다른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일로서 하기보다는 퀘스트 깨듯이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걸 잘 표현을 못하기도 하고 또 제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선생님 문득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저희 팀 구선정 팀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팀장님께서도 많은 경험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고 막 먼저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긴장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무장해제되듯이 저도 막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편이고 제가 속마음을 먼저 얘기 드린 적은 없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언제든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해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항상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
또 저 모르게 제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신다는 소리를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거기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부분 덕분에 지금까지 복지관에서 힘든 점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